마트에서 돌아온 미트볼을 선택한 청국장, 베이컨 순두부 청국장 맛있게 먹어보세요. 오늘 건강식이죠. 네. 브런치 먹고 배드민턴 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우, 진해, 진해. 어우, 진해. 불당면 3개 먹어요? 라면 좀 그만 먹어요, 이제. 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짜잔. 낮에는 덥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오늘 밥도 잘 됐다. 밥은 잡곡밥. 밥 맛있어. 밥도? 밥 맛있어. 얼마? 뭐가 좀 이상하지? 그래서 위에 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 제가 딱 차분히 위에 닿았어요. 그래서 양쪽 가릴 수 없잖아요. 양쪽 가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끝났으면은 여기까지. 이거 맛있는 그런가? 상관없어. 이게 짧아가지고 그렇구나. 저거는 너무 길어요. 너무나 길어서. 아니, 그래. 됐어요. 그래. 그래도 잘했어요.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커튼 달고 있어요. 커튼. 이제 방에 안 달는 거 풀어줬는데 저번에 그게 고리가 없어가지고. 맛있어. 얼른 와. 차오루 알아? 차오루? 차오루 알아? 차오루? 차오루 그 연예인, 중국 연예인. 차오루 모르는구나. 그럼 쌈으로 먹을게요. 맛있다. 진해. 맛있어. 조새우구이. 여기다가 버섯이랑, 저는 이렇게 쌈 싸먹는 거 좋아해요. 쌈밥집 엄청 좋아해요. 짠. 케일에다가. 끓으시게 진짜 간 하나도, 다른 거 하나도 안 넣었는데 맛있어. 맞아요. 저 엄청 좋아하는데. 쌈밥 정식. 맛있어. 체리가 10,000원이면 싼 편이에요. 우리 약간 18,000원 되지 않았어? 체리? 12,000원이었어? 16,000원? 그러니까 16,800원이니까 만. 사 선생님 어서 와요. 앉아. 이거 많이 안 드셨어요. 자기가 만들고 만족한. 나는 맛있는데 내가 만든 거. 맛있는데? 어제도 제가 볶음밥에서 남은 거 엄청 12시. 12시 와가지고 싹싹 잘 긁어 먹었어요. 야채 먹을래? 아니요, 생 거.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 아니요, 좋아해요. 생거 먹기. 생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생 거는 무는 생거 먹을 수 있고 오이 생거 먹을 수 있고 저번에 언니 좋아하시는 것도 뭐야, 뭐야. 그것도 생거 먹을 수 있어. 6년. 청국장 엄청 좋아해요. 잠깐 인사 좀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잊지 여러분. 않겠다. 중국어로 한마디 해줘. 자꾸. 니하오? 외국인처럼 얘기하는 니하오. 차오루 진짜 모르나? 차오루? 조세호 와이프? 조세호 와이프인데, 보세요. 요즘에 무결이 나오는 애 있어. 차오루라고. 차오루.
다시 맛있네. 맛있어. 맛있지? 참 좋은 건데? 참 좋아. 밥도 너무 순간이네. 어, 밥도 맛있어. 잡곡밥 좋아하거든요, 잡곡밥. 먹어봤어요, 저건. 파프리카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뭐가 소스 있으면 이렇게 예. 샐러드처럼 만들면 좀 먹긴 해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많이 많이. 틈도 없이 이게. 진짜 그렇지. 하길 잘했네. 응. 나도 청국장 먹고 싶은데. 아, 그 차가로 가 묘족. 묘족이야, 묘족. 응? 묘족. 묘족? 응. 그게 뭐지? 차오르. 차오르? 응. 묘족이면 인천 가냐고? 아, 여기 서울이야, 서울. 아, 근데 청국장 진짜 이것만 있어도 밥 맛있게 먹겠네. 거기 파는 것보다 맛있는데? 그치? 응, 거기 20년이라고 그랬죠? 아. 20년 전문집이라고 그러네? 20년 전문집보다 더 맛있다는 거지? 응. 아, 이런 맛에 진짜 요리합니다. 요즘에 회사 TV 볼 시간들이 없어, 밥을. 그 라디오 스타 나와가지고 뜬 애가 있어. 나중에 찾아보면 나와. 아, 비타민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 응. 저는 안 먹어요. 안 먹어. 저는 뭐 볶아서 아니면 끓여 저기 뭐 해서 먹는 줄 알았어요. 써요. 야채가 쓴데 쓴 거 맛있어요. 근데 당기가 엄청 쓰네요. 저번에 그 갈비집보다 훨씬 좋아. 이거 하나 넣으신 거죠? 응? 하나 넣으신 거죠? 응, 하나. 괜히 맛있는 거 먹으면 신나지 않아? 이런 건 솔직히 먹어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치. 부담이 좋다면서. 성장자. 그치. 어. 두부도 신선하고. 응. 그리고 오늘 그 두부 국물 넣었거든, 순두부. 아, 진짜요? 그래서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 빵 간 했으면 좀 짧은 했다. 지금이 딱 좋다. 아무도 안 해줬죠. 딱 좋아요. 지금 먹을수록 조금 짤 수도 있는데, 그죠? 다행이다. 아무도 안 넣어서. 아, 청국장에 밥 비벼가지고 한 숟갈 딱 푸고 그 위에 겉절이 하나 올리고 김 싸먹는. 맞아. 김이요?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좀 식었더니 약간 짠맛이 올라와서 김까지 올려 먹으면, 아, 양념 안 된 김이 맛있어. 이럴 때는. 양념이 안 되고 그냥 구운 김 있지. 그게 맛있어. 성동구 이마트는 성동구죠? 광진구 아니고 성동구예요. 어, 헬렌님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성동 이마트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동구, 성수 이마트. 아, 본점인데? 거기 본점이에요. 성수 이마트가 본점이에요. 거기 옆에 본사가 있어가지고 항상 밥 먹으러 하면 본사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밥 먹고. 그 성수 이마트 밥이 진짜 맛있어요. 다른 데는 이마트 밥이 맛이 없는데 직원 식당 성수 이마트는 3,000원인데 밥이 엄청 맛있어. 3,000원.
W호텔도 제가 거기에서 아시는 오빠가 피자를 한번 사줬는데 W호텔 피자 먹어봤어? 진짜 맛있더라 근데. 할게 안녕. 옥수수 먹었잖아 지금. 오자마자 옥수수 하나 먹고 빵 어디? 피자. 빵도 세비 조금 전에 먹었던 건 비타민이고, 이거 약간 싼 밥집 가면 이렇게 옆에 오돌토돌 이렇게 나 있는 건 겨자채. 그다음에 이거는 케일. 갈아서 많이 먹는 케일. 케일도 맛있어요. 아, 더블유 때 뷔페도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당귀. 다 약간 쌉쌀한 거예요. 저는 약간 쌉쌀한 거 좋아해서. 저 더블유 때는 비싸죠. 제돈 주고는 못 가죠. 그래서 아는 오빠가 그때 진짜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이번에 라디오 출연하셨는데 그분이 친구 아들이 7개월 만에 이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칠상포기로 태어나서 뇌성마비를 이제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직 걷지 못한 거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그 친구 아들이 이제 뭔가 스피드나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번에 마라톤 완주를 했어. 말투? 42.7km를 뛴 거야. 휠체어를 끌고. 대단하시죠? 대단. 근데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몇번 지금 완주를 몇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피자를 사주셨는데 그냥 그 인생 자체가 그냥 책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책이에요, 책. 아, 워커힐 피자일도 유명하다고. 내가 근데 피자일. 아무튼 멋있는 분이세요. 밥 먹으면서 체리 먹고 있어. 체리 이따 먹어야지. 지금 콩이 지금 먹으면서 계속 고소하지 않아? 같이 씹히니까? 맛있어. 쌈을. 가득 넣어가지고. 베이컨 넣었는데 베이컨 맛안 나지? 안녕. 그치. 공무원들은 나무늘 거야. 청장을 가득 넣고, 김 대신에 오늘은 야채쌈으로. 얼굴 빨개졌어. 이미 천장은 다 됐어. 아우, 혓바닥이야. 아우, 깜짝이야. 그러니까 방금 쓴 거라서 뜨거운 걸 생각을 못했어. 아, 콩콩님 어서요. 저희 룸메이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 부를 뻔했어. 뜨거워요. 아니, 뭐가요? 혀가 뜨거워요. 그래서. 밥을 비벼먹기에는 밥 양이 적지만, 원하시니까 밥을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오늘 하얀색 시트지로 다 바꿨어요. 먹고 싶죠? 이거 오늘 재료비가 이건 한 3,000원 좀 안 되게 들어간다. 재료비? 소장 3개 5,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자, 밥에 비벼가지고 얌. 아, 김치향을 올려야 되는데, 겉절이나 김치향을 올려야 되는데 약간 좀 짭짤하니까. 자, 좋은 조언이네요. 밥에 비벼 먹으니까 맛있다. 아까 식사하셨어요? 맛있다. 아, 천장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 아, 뜨거워. 밥이 좀 조금만 널었더니 좀 짜다. 맞아, 다이어트 할 때 땡겨요. 치킨 먹었어요? 저도 며칠 전에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으니까 좋네. 이거 한번 잘 먹잖아요. 이거? 이거는? 잘 안 먹지. 잘 먹었는데? 응? 먹었잖아. 먹었어. 그래도 내가 해준 건 그나마 좀 잘 먹는 거니까. 근데 확실히 식을수록 짜긴 짜다. 그죠? 밥이라고? 아, 밥은 맛있어. 밥 맛있지? 응. 오늘 밥도 맛있어. 저번에 밥을 했는데 잡곡을 넣은 걸 생각을 안 하고 오늘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밥이 날라갔는데 오늘 딱 알맞게 된 것 같아. 야채가 청국장이라 밥에 있는 그 콩이랑 같이 씹으면 더 맛있어. 더 고소해. 아, 괜찮아. 물 많이 마셔야 되나? 응? 물 많이 마셔야 되겠어. 근데 좀 짜요. 그쵸,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청국장 많이 넣네. 응, 청국장 만들 때 좀 약간 그리고 김치가 들어가고 베이컨이 좀 들어가니까. 밥을 매일 하는데 물 조절 실패 하냐고요? 네. 요즘엔 좀 밥을 안 했어요. 파프리카도 오랜만에 먹은 것 같다. 맛있는데? 저번에 그거 이미 빠졌어요. 그거 콜라비? 응, 콜라비 맛있어. 제가 콜라비 맛들려가지고 콜라비 좋아해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한 공기 뚝딱 먹었어요. 아, 잘 과일 먹어. 과일? 저는 많이 먹어요. 앉으세요. 아, 10시인데 지금 막 이제 배불러서. 그러니까. 토끼라고. 맛있어.
그 어릴 때 유채꽃 나는 그게 있어요. 유채꽃 풀이 있거든요. 그거랑 뭐 하루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먹었을 때 느낌이 나요.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겨자채가 제일 맛있어. 단기는 너무 세고, 고기랑 이렇게 싸 먹을 때 맛있고, 유채꽃 하루나 이런 거 맛있어. 유채꽃 풀도 먹어요. 유채꽃도 먹고, 그리고 유채꽃 해가지고 데쳐가지고 나물로 해도 맛있어요. 워낙 이제 제주도 가면 유채꽃 그 관광지 때문에 유채꽃 먹으시는 거잘 모르는데 유채꽃 맛있어요. 달달해. 너무 많이 먹었어? 갑자기 여기 앉아있으니까 생각난 건데, 만약에 자리가 여기 있으면 좋은데. 그치. 그럼 냉장고 거기 아니에요? 그래서 빼고. 냉장고 너무 멀어가지고. 아, 흙도 먹었냐고요? 흙은 안 먹죠. 흙은 그래도 좀 먹었을 거예요, 어릴 때. 시골에 자란 사람들 흙좀 먹고 살잖아요. 흙 먹어봤어? 야채인 줄 알았어. 드셔봤다고 하시니 야. 야채인가? 내가 아는 흙이 아닌가? 아, 한끼 제대로 먹네. 시 없으니까 편해요.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배불러. 너무 피곤해가지고. 와, 자면 안 되는데. 피곤하면 잠 들지 않나요? 이렇게 먹고 자면 안 되는데. 아, 이만큼 먹었습니다. 맞아, 거만해서 홍대까지 20분밖에 안 걸려요. 저도 아는 언니가 거만 살아가지고 두번 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아라뱃길이랑 연결되고 막. 좀 여기 놔두세요.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겠다. 그거? 브런치. 브런치 한다면서. 브런치. 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장 보고 와가지고. 얼마나 먹었던지, 오면서 둘이. 아, 이럴 때 진짜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왜이 생각, 이런 말 이야기 많이 필요 없어. 아까 제가 커튼 다 했어요. 해. 아, 그래서 플로레스 그랬어요. 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돈만 있으면 돼요, 이래. 돈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건 그래요. 알아서. 돈이 있으면 다 해주니까. 지하철, 왕십리에서 장 보고, 진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 아, 돈 있으면 택시 타면 돼요, 이래. 커튼도 우리가 다 달고, 저 이거 바꾸는 거 혼자 다 했잖아요. 누군가한테 자꾸 의지하면 안 돼요. 평생 혼자 살수 있으니까 자꾸 강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혼자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지? 평생 혼자 살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글쎄요. 아니길 바래. 아니길 바래. 아, 배불러. 아, 핸드폰 어플 CJ 옷 카드 깔았는데
빕스 할인권이 들어있어요? 아, 진짜. 한50% 할인돼요? 빕스는 이제 뭐 먹고 끝내야겠네요. 감사합니다.